저는 그리핀 소속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바이퍼 박도현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남은 경기가 별로 없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했는데 잘 승리한 것 같아서 2대0으로 깔끔하게 기분이 좋습니다. 단순하게 저희가 못해서 졌던 것 같아요. 다른 이유 없이, 찾을 필요도 없이 못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더 이제 서로를 더 믿고 플레이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면 때더 팀원을 믿으면서 제가 좀더앞 포지션을 잡거나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하고 있어요. 그냥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고요. 2라운드라서 힘이 빠진 게 아니고 딱히 그냥 저희가 그날 그 경기 때 못해서 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워낙 그 게임이 초반부터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터졌다고 생각해서 4대5를 하든 3대5를 하든 저희가 질 자신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저희는 목표 잘 설정해서 게임하자고 생각했고 싸움이 열리면 그냥 잘 싸우자고 했던 것 같아요. 라인전도 생각보다 괜찮고 후방 포텐셜도 요즘 나오는 원딜들에게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. 네, 시야나 중반부 타이밍에 힘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.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니코가 뚜렷한 라인 푸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SK에서 엄청 많이 쓸지는 의문이 사실 좀 들어요. 가장 좋아하는 원딜과 서폿이요. 일단 서폿은 쓰레시고요. 제가 원래 쓰레시 유저였기 때문에. 그리고 원딜은 저는 카이사는 일단 되게 할수 있는 게 많고 재밌고 챔피언이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네, 그리고 슬래시는 제가 이제 롤 본격적으로 할때 그때 서포터로 슬래시만 했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것 혹시 그러면은 쓰레쉬로 원딜을 할수 있다 없다? 같아요. 아, 그건 안될것 같아요.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.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 친구는 그리고 그립 날릴 때 평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네. 그냥 저는 최대한 세팅에 신경 쓰는 편이에요. 제가 세팅에 되게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지면은 집중이 잘안 돼서 전 최대한 경기 직전까지 세팅을 그 숙소 생활할 때랑 똑같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냥 다음 경기 생각하면서 좀 옛날에 잘했던 경기들도 가끔씩 보고 그러면 괜찮아지더라고요. 솔직히 각 리그 상위권 팀들과 다 붙어보고 싶긴 한데 그중에서도 LPL 쪽그 상위권에 있는 팀들과 붙어보고 싶어요. 지금 플레이오프 확정된 팀두팀다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어떤 팀이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력 있고 잘하는 팀들이라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. 다 자신 있어요. 남은 경기 많지 않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전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경기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준비해서 오늘처럼 2대0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결승전 최대한 직행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만약 가게 된다면 꼭 이번 기회에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.